안녕하세요. 강산들입니다. 반갑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죠? 산들이가 모처럼 방학이라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집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안 분위기를 한번 싹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가격은 2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정말 좀 색다른 분위기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소파 뒤에 이 밋밋한 부분은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리고 이 TV 뒤에도 이 밋밋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파 뒤부터 한번 꾸며볼 건데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포인트 벽지 스티커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정말 많은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땡땡마켓에서 8,9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번호가 1번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쭉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그 번호대로 해가지고 구도를 잡은 다음에 이걸 그냥 붙이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될 그림을 이렇게 먼저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부터 옆으로 그리고 밑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먼저 포도를 붙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뭐 꽃이나 글씨 이런 걸 붙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것도 6,900원 하나 더 산 건데 옆에 조금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꽃 그림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그림도 크고 저렴하고 분위기도 확 바뀌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이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쇼파티는 완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TV 뒤에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인터넷에서 똑같이 6,900원을 주고 구매를 한 건데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가 써있으니까 붙이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손쉽게 바꿀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 스티커가 잘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벽지가 좀 고급진 거라면은 이걸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배를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집을 오래 살아서 지루하다 싶을 때만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뜰이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집안 분위기를 싹 한번 바꿔봤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많이 웃는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